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여섯 명의 자식들이 82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한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카메라 9대가 돌아가고 100명으로 구성된 악단이 하루 종일 연주를 하고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꽃으로 장식한 리무진 9대가 운행이 되고 국가 기념 행사에서나 쓰일 폭죽이 등장하면서 놀라움을 줬는데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 수만 베이징도 아닌 저 장소에서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돈으로 사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란이 되어서 정부가 장소를 제공한 학교 관계자를 파면시키는 등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화려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147년간의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말할 수 없이 거창하게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중국 부인의 장례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할까요? 야곱의 장례식이 성경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야곱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야곱이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하는지 오늘은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권세도 쓰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각별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두드러지게 울면서 이제 굽히려 울며 입맞추며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막 세 가지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예, 형들은 여기 등장이 안 됐는데 요셉이 너무 슬퍼했어요. 저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해준 것이 참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별로 슬픈 게 없더라고요. 제 서름에 슬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슬픔의 실체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다도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것이 없으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면서 슬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막 굽혀 울며 입맞추고 슬퍼하는데 가장 슬퍼하는 요셉에게 최고의 영적 복을 주고 떠나지 않은 그 야곱의 분별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다른 자녀가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녀는 감히 거기서 울 수도 없습니다. 다들 죄인 같아서 표현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주눅들어서 죄인의 입장으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지위도 없고 죄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지위로 끝까지 형제들을 도왔고 장례식을 주도했습니다. 이 화려한 장례식은 요셉이 있어서 가능했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장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화려한 장례가 본문에 나오는데 듣기에도 힘들고 복잡한 미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뇌를 꺼내고 내부 기관을 꺼내서 그곳에 향신료로 채우며 시체를 질산 칼륨에 담갔다가 마지막에 린넨 붕대로 감았습니다. 더 자세한 과정이 많지만 이 일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구약에서 야곱과 요셉만이 미라로 시체 처리가 되는데 이 비용이 은 1500세겔입니다. 노동자 4일의 품삯이
1세계리였던 걸 생각하면 노동자 6천일의 품삯이고 한 20여 년간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이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야곱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부인과 비교도 안 되는 값비싼 장례식입니다. 바로의 장례식은 국장인데 그것이 72일을 했는데 여기는 70일을 했으니 국장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이제 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위해서는 30일 애곡을 했으니 야곱의 장례는 정말 특별한 장례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전무후무한 장례를 했습니다. 세상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장례식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요셉에게 이 권세가 가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도 세상에서의 조건을 다 갖추시고 공동체를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40일 동안 한 사람의 시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면 허락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요셉이 그다지 청렴결백하고 기근을 위해서 내핍 절약을 해서 조금 더 허점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요셉이 왜 갑자기 이런 장례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장례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요셉은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사치스럽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화려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장례식 두 번째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케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부탁을 할 때 아주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요셉은 이제 바로를 보려면 지금 시체하고 있으니까 부정을 타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법을 잘 따르면서 훌륭한 청지기종을 통해서 더 이상 공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거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 절대로 묻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에 묘실을 미리 사두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아가 다르고 오가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목자님이 새가족이 오셔서 목장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칩시다. 또 새로 오신 당신도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분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시고 싶으시면 오늘 나와 형제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맨 마지막에도 이랬대요. 나도 대단한 놈이지만 당신도 참 대단한 놈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 그럼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 제신 왜 하고 그분의 이제 그 속에 마음은 다 이해가 가지만은 말을 그렇게 함으로
어느 날부터 기분이 더럽다고 이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러면서 이제 날 올라가서 장사하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이 성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은연중에 애굽보다 가나안을 높였습니다. 장사하러 가나안 땅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초라한 곳에 가겠다고 하지? 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고 여기 화려한 장례 문화가 있고 미이라가 있고 너무 훌륭한 돌무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강을 건너서 가려고 하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야곱이 여기 17년을 화려하게 살았어도 나는 여기 묻힐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산에 간다는데 뭐가 힘든 요청이야? 그동안 그렇게 애굽을 도왔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더 화려한 곳으로 간다고 해야 기분이 나쁜데 더 초라한 곳으로 간다니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도 더 초라한 곳으로 간다고 하니 박수를 쳐줍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데 더 초라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반대는 못하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고 쾌락과 안일이면 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도 못할 일을 요셉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저것이 왜 사지를 간다고 하지? 거기 불편하고 화장실도 없는데 왜 간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삶이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그날 부목사님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유다라고 할까 다말이라고 할까. 아 그래서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럼 두 개 합쳐서 유말이라고 할까. 근데 유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다 유다를 거꾸로 다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자에도 다가 마늘 다자가 있고 아버지 다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깨우칠 유라는 뜻이 있어서 정 목사 자신이 아버지 때문에도 힘들었지만은 영육간의 아버지로부터 깨우침이 흘러왔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속사의 구절인 그는 나보다 옳더다를 영원히 기념하는 다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이 뭐냐고 이제 계속 물어보겠죠. 예, 우리 손녀딸도 상기하자 6.25 6.25 날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상기라고 지었습니다. 예, 서로 상 기억할 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육대손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교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은 겸손하게 지으라고 했죠. 우리 밑세대로 내려갈수록 누가 6.25를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손녀딸은 6.25를 기억해야 되는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이기에 입 가진 자는 이름이 왜 남자 같으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유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기 엄마인 우리 딸이 충만할 때는 상기 이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남자 같아서 너무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완전 남자 이름 아닙니까? 우리 집에 이게 사연인가 봐요. 예. 선교, 양육, 전도, 결혼, 봉사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말씀임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시각에서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자, 별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업과 결혼과 이름과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름이 이뻤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름 가지고 무시도 받고 놀림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이렇게 정말 구속사의 은혜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서 장사하라 두 마디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중동 지방의 더운 나라에 엄청난 비용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또 요셉이 총리인데 국정이 멈추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허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16km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만도 500km 이상의 편도 왕복이면 1000km가 넘는 이 여행길을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냉장고도 없는데 시신 하나 옮긴다고 온 애굽이 지금 상여매고 들썩거리고 있는데 허락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모르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넣어서 맹세시켰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막벨라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웬만한 재력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선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례한 부탁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요셉과 바로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두 마디로 허락을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에서 구해준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는데 이거 허락하지 않았다가는 또 재앙이 온다는 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 그만큼 요셉의 지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7년의 기근을 경험한 바로는 지금 요셉이 우상입니다. 요셉이 없으면 지금 무너집니다. 이제 이때를 위해서 지위를 준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해서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화려한 장례식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게 이 초라한 가나안을 간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왜 그러지? 이 퀘션마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 권세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가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어떤 권세였습니까? 그렇게 세상 권세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되는 인생인가요? 예, 7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예, 모든 애굽의 원로, 바로궁의 원로, 애굽 땅에 모두 있는 원로,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족속과 요셉의 온 집이 떠났는데 요셉 집은 아이들과 소떼 양떼만 빼고 갔대요. 이 집의 아이들은 영적 후사니까 여기는 남겨둬야 될 필요가 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관리가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가나안 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굽 사람들은 지금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참 특별한 것이구나 하면서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죽음이 온 애굽의 애도를 받아내고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온 개인 구원이 이제는 열두 지파를 통해서 선민으로 신자, 불신자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개인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 바뀌는 나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믿던 안 믿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해서 이러한 화려한 장례식을 통해서 애굽이 가나안 땅으로 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정말 구속사의 사람이고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25장부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가 모이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장례식 방식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방식으로 하면 아무도 못 볼 거잖아요. 애굽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방식은 애굽의 고위직이 죽으면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했는데,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면 아주 그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기근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관리들은 너무나 조의를 표하고 싶은데 그것을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막는다면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행할 때 썩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때는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신자 불신자가 전부 떠나면서 참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행진을 했다는 것인데 이 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다시 와야 다시 가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지중해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천천히 갔기 때문에 이 길을 다시 그대로 오라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묘략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노릇하다가 이 기가 막힌 기억할 화려한 장례식이 없었다면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설적인 일을 날마다 구전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했는가. 애굽 전역이 일어나서 우리 조상 야곱을 기렸다. 제가 산기름을 지어놓고 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벨라 굴에 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야곱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고생해서 목회가 너무 싫은데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제 손녀 딸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한 것이 아니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할머니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크게 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지네들 원치도 않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 상기 목사 할 거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정말 제가 본을 보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 딸은 이 목회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할까? 그러면 목사, 변호사,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기장에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막벨라 굴에 다 와야 되는데. 그러나 저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이 시대의 이 역할을 반드시 기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해야 애굽에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길을 다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무리 노예 노릇을 해도 그 애굽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사전답사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 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자 불신자가 서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천국 가는 행전을 원하던 원치 않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렀으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아다타장마당에서 가나안 방식으로 7일 동안 애곡을 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애통을 했습니까?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불신자들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어요. 기근에서 구해준 요셉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워낙 아름답고 준수해서 전국적으로 요셉은 오빠 부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슬픈지 큰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념하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크게 기록을 하고 그 대단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크게 애통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큰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요셉이지만 그 특권은 지금 야곱이 다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도 쓰일 때가 있고 이렇게 전도기회로 삼고 신자 불신자가 다 참여하고 큰 애통이 지금 이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우리도 교회에서 화려한 장례식에 신불신 다 참석한 후에 이제 끝나고 그 시동생들 이름으로 미전도 정조에게 학교 건립 기금으로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불신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정한 화려한 장례식은 이렇게 세상 권세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신불신 모두 참여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장례식을 위해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유익이 된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부터 그러면 전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화려한 장례식은 믿음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까지는 다 함께 왔지만 건너서 막벨라 굴에 가서 묻은 것은 찌질해 보여도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거기까지입니다. 큰 애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북한 주민들을 보셨죠? 정말 슬퍼서 울었을까요? 대통령이 승하를 하고 국왕이 승하를 해서 말할 수 없이 애통을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란 것은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라는 뜻인데 계속 소유 매장지를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고 믿는 내가 가야 할 땅이고 소유해야 할 땅이고 영적 매장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장 동안에 계속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막벨라 굴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값을 치르고 산 정확 구체적인 장소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400냥을 주고 산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명령한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멘토의 말을 세상의 국왕의 말보다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총리지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행했대요. 세상의 매장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받은 이 매장지는 또 자랑하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미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는데 이 중요한 영적 매장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졸고 있습니다. 이건 보혈의 공로로만 갈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막벨라 굴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인인 요셉이 하루라도 직무를 태만히 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총리인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거길 갈 수 있어요? 이름 못 가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아버지 대신인 야곱 아버지의 명을 쫓아갔다 왔어요. 우리에게 정말 막벨라굴에 가지 못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환도뼈 맹세를 시켰겠습니까? 내 자식이 다 막벨라굴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거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해도 내 자식이 다 딴소리합니다. 지난번에 김 집사님 임종시에 그토록 안타깝게 유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과 교회를 나갈 것과 목장에 나갈 것을 그냥 약속 도장 복사 그냥 도장 꽝꽝 찍었는데, 예, 특별히 그 아들의 친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그 왔는가 그때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이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몇 년 전에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전도를 해서 그때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이 집 식구들이 지금 교회를 다 열심히 나오나 내가 알아봤더니 그 아빠하고 아들은 아직도 목장에 안 나간다고. 딸은 열심히 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떠나고 파킨슨씨 병 걸렸던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남편도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온다고. 여러분, 막벨라 굴 오다가 다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덥고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 전도한 분이. 특별히 지난주에는 모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슬퍼하기 때문에 저에게 설교를 다시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의 가족 여러분들, 정말 전도한 언니 여러분들 다 막벨라굴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김 집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까지 더워서 못 가요. 우리도 꽤도 오죽 덥습니까? 예, 지금 휘문은 너무 더워요. 저는 13년 동안 예, 그 이제 10주년이 될 때까지 휘문에서 예배드리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이 비 오게 해달라는 거, 여름만 되면 비 오게 해달라는 거. 10년 동안 정말 숱하게 비가 왔어요. 그거 우리들 교회가 기도해서 이거 여름에 비 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만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저녁부터 환호성을 질러요. 야, 내일은 비 오는구나, 시원하겠다. 예, 그 제가 오죽하면 아이스크림을 몇 번이나 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에 한턱 냈다니까. 아유, 주여, 이제 너무 많아서 안 내. 예. 아유, 이제 기둥뿌리가 정말 부러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더운데 휘문 식구들 다 교회 와요. 휘문 식구들이 교회 오는 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더운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온다는 말이 제가 막 이해가 됩니다. 휘문에 가면 그 열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연예인만 돼도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니까 아이고 웬 교회. 요셉이 공인인데 가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병거와 기병이 쫓아가도 걸어서 가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더운데 이거는 그냥 정말 이게 냉장고도 없는데 얼마나 멀기는 뭡니까? 시체도 썩을 텐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다 속을 파서 질산칼륨에 담가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속도 다 파서 성령의 물로 잠갔다 떠나야 합니다. 하여튼 가지 못할 일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가지 못하게 생겼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작은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교회 못 갈 일은 너무 많고 매장지에 가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이 모든 식구들, 선판 이 식구들은 언젠가 기억하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장례식 자체를 가지고 상급을 따지면 안 됩니다. 소반에 목이 잘려 죽은 세례요한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화려한 장례식의 본질은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천국에서 서서 영접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들의 삶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군 다윗이 죽을 때에도 성경은 단 한 줄에 끝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들이 야곱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서막하게 살고 형편없이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이제 주를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발라 굴에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택자는 돌아왔다 말았다 이러다가도 결국은 갑니다. 택자는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늦게 믿어도 잘못 믿어도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것이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야곱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필이면 왜 야곱인가?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영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영접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다윗은 얼마나 더 일어나서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 믿기만 하면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막벨라 굴에 오지 못하는 식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전도 축제에 초청하는 적용을 좀 하시기를 위해서 이 감수해야 할 어려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감정입니까? 재물입니까? 예,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식구들을 막벨라 굴에 인도하는 그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가고 발이 가야 합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자님은 그 유명한 명의로 TV에도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자신의 길을 맡기고 싶은 1위로 이제 이렇게 뽑히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교수로 목자로 초원지기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목장 오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암 걸린 불신자를 목장해서 2년 4개월 동안 정말 섬기셨어요. 예. 부모님에게 암이라가도 말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정말 또 똑똑해요. 그냥 종교 다원론자가 돼서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똑똑해요. 다 갖췄어요. 이런 사람 전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래서 이 목자님을 붙여주셨어요. 오직 그분이 신뢰하는 분은 그 목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권세도 쓰일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년 4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정말 그 식구들도 핍박도 많이 하셨지만 의롭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 이런 분은 아주 또 들으면은 사울이냐 다윗이냐 그러면 난 사울이다 또 이렇게 적용하세요. 여러 가지로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절대로 안 믿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을 보내고 목장님이 큐티나눔을 올렸어요. 2년 반 동안 같이 목장을 했던 집사님과 마지막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바뀐 것은 목장 장소가 이제 낯선 병원이고 목장 방문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따라 김 집사님 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목장만큼은 빠지지 않으셨던 김 집사님, 그분은요 제 설교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목자님이 믿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 연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저 왜 다 갖춘 사람이 예수를 믿나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2년이나 된 게 암이 걸려도 안 믿는데 그래도 목장을 좋아서 가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에게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해주는 거예요. 천국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목장이 천국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은 정말 믿게 하려고, 예, 정말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자신과도 사투를 벌이며 싸웠어요. 예, 참 좀 믿음이 정말 선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그분을 정말 한결같이 목자님이 섬겨주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목장은 또 가지도 않아요. 오직 이 목장만 가니까
이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엄마 아버지 다 대줘서 섬기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와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잠시 눈을 뜨셨는데 거기 목자님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나 뵐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여기가 천국이 완전 혼수 상태 들어갔다. 그 첫 마디가 천국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자님이 저예요. 많이 힘드시죠? 집사님 덕분에 제가 2년 반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계셔야 목장이 재밌는데 그랬더니 그 와중에서도 그럼 내일 여기 와서 그냥 같이 목장 하시죠?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 이제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아이들도 오라 할 테니 하실 말씀 하세요. 집사님 내일 세례 받으시죠? 목사님께 부탁드릴 테니까 세례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일 모셔올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박을 안 한 거죠. 예, 수긍을 했어요. 이거 처음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이분. 예. 그러면서 몸이 좀 불편해서 멀리 못 나가요. 한결같이 미소를 띠면서 나오지 마세요. 내일 또 올게요. 김 집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눈 떠서 첫 마디가 천국이었고 마지막 마디가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과의 대화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사님과 마지막 목장 예배도 드렸고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세례도 직접 받으시고 평소처럼 촌철살인의 위트로 마지막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목장 카톡방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나눔을 올렸어요. 목장 내 이혼 이후에 부부가 서로의 탓을 지적하며 올린 나눔에 대한 답글로 그렇게 내 탓이라고 답을 올린 거예요. 그 어쩌면 그 김 집사님의 마지막 나눔처럼 하늘의 축복을 위한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집사님을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품으로 오늘 저도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김병국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큐티 나눔을 올리셨어요. 이 큐티 나눔을 읽고 집사님들의 그 다신 리플들을 제가 또 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저도 한때 힘들다고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제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라 초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통함이 느껴져요. 나도 그랬으면. 초원님 은혜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카톡방에서 야곱가에서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시던 집사님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알 수 있냐고 강한 어조로 물어보시던 김 집사님. 그만큼 강렬한 주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택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님 권찰님의 무한한 헌신과 목장 식구들의 사랑 기억하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자님. 또 한 분은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에 달콤한 구원 열매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양에 본을 보이신 초원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원님의 섬김으로 김 집사님도 천국으로 평안히 가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많은 장례를 참석하고 3년 가족상을 치렀지만 김 집사님의 장례는 저에게도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남은 자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가신 집사님 생애 마지막 끈을 붙잡고 놓으시는 만큼 목장 식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신 집사님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목자님도 저도 모든 목장 식구들도 먹먹한 한 주를 보내고 있지만 기쁘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목자님 고생 많으셨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헌신과 수고하신 모두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나눔에 가슴 먹먹한 여운과 찔림을 나누는군요. 남기는군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 목자님은 그 장례식에서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가족의 상주와 마찬가지 역할을 해서 사흘 내내 가서 거기를 지키고, 예, 그 바쁜 분이요. 예, 그 지키고 모두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직 이 목자님만 따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서 섬기더니 그 주일에 11명의 불신자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오시는 그야말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남자 초원님들의 이렇게 나눔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전도 참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 이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나 귀하고 이분이 예, 그 세상 권세도 썼고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또 장례식에도 신불신 다 같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믿는 목자님이 장례식의 주인이 되어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명실공히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세상 권세도 필요합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 불신자가 함께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는 것이 가장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나는 우리 초원님이 그 장례식 동안 내내 그 병원에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그때 감동을 했어요. 이 바쁜 분이 그분은 떠나면 그만인데 그렇게 정말 섬긴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한 장례식장에서 야곱을 보내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이렇게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또 영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앉으나 서나 전도의 기회로 써야 하는데 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시고 목사가 알아서 해주고 그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주님, 정말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천국에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어도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권세가 쓰여지며 신불신이 다 모여서 애통하며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이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죽어봐야 아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애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데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막벨라 굴에 가겠다고, 나는 애굽의 화려함이 싫다, 나는 막벨라 굴에 가겠다고 그 땀양평밖에 안 되는 내 선조의 그 막벨라 굴에 가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현실은 너무나도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하시는 우리 원리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삶을 위대하게 산 사람이 많지만 가장 찌질하고 엄악한 삶을 우리 살았던 야곱이 가장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험악한 삶을 살았어도 이제 믿기 시작했어도 주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기만 하면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끌 이제 전도 축제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정말 저희들의 감정을 다하여서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